프랑스 하면은 이제 샴페인만 좀 떠올리실 텐데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아유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뭐 연말 모임 같은 거를 홈파티로 이제 많이들 하실 텐데요. 파티에서 샴페인 같은 스파클링 와인이 빠지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프랑스 지역별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랑스 하면은 이제 샴페인만 좀 떠올리실 텐데 사실은 프랑스 전 지역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한 영상당 두 개 지역씩 세 번에 걸쳐서 총 여섯 지역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프랑스 스파클링 와인의 대표 선수죠. 바로 샴페인하고 그 다음에 크레망드 루아르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샴페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샴페인이 곧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퍼져 있는데요. 사실 프랑스의 한 지명입니다. 프랑스어로 샴페인을 샹파뉴라고 하는데요. 파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고요. 바로 이 샹파뉴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샹파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똑같은 전통 방식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한다고 해도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샴페인은 세 개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피노누아, 피노미니에, 샤르도네. 이 세 품종을 같이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의 품종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보통은 단일 품종으로 만든 샴페인을 조금 더 넓게 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크레망드 루아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샹파뉴 지역에서 나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프랑스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크레망이라고 합니다. 만드는 방식은 샴페인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단지 지역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크레망드 루아르입니다. 루아르에서 만든 크레망이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품종들을 가지고 크레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랑, 그 다음에 슈낭블랑 등등. 이게 바로 샴페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의 와인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샴페인으로 가지고 온 거는 바로 모에샹똥입니다. 이 모에샹똥은 LVMH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루이비통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죠. 고급 샴페인의 대명사인 돈페리뇽이 바로 이 모에샹똥 거예요. 샴페인 시장에서 20% 정도 점유율을 가진 와이너리예요. 전 세계에서 현재 1초에 한 병씩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크레망드 루아르를 가지고 온 거는 에커맨이라는 와이너리예요. 이곳은 땅을 파서 만든 동굴 저장고가 아주 크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매년 2월에 그 동굴에서 디브라는 아주 유명한 와인 행사가 열리거든요. 유기농 내추럴 와인 전문 시음회인데 요즘 한국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와인 업계 분들이 많이 찾는 행사입니다. 자, 이제 두 잔을 다 따랐고요. 가장 큰 차이가 일단 거품에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샴페인 보면은 여기 밑에서부터 아주 자글자글한 작은 거품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왼쪽 거 보시면은 좀 거품이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요. 좀 더 크고 좀 거칠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그런 좀 시큼한 그런 과일들 향이 싹 올라오고요. 사과 향 같은 것도 많이 납니다. 거품이 부담스럽지 않게 혀를 딱 감싸주는 게 샴페인 마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샴페인보다 좀 더 진한 향이 나요. 좀 과일 중에서도 좀 모과나 좀 배 이런 향 좀 나고요. 그리고 꽃향도 좀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확실히 진합니다. 크레망드 루아르는 진한 화이트 와인에 가까운 좀 그런 느낌이에요. 탄산은 샴페인보다는 엄청 뭐 우아하게 뭐 입안을 딱 감싸주고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히 뭐 제 입맛에는 샴페인이 맛있습니다. 왜냐면은 샴페인이 좀 더 상큼하기도 하고 좀 우아하기도 하고 그 탄산 같은 경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 너무 기분 좋게 혀를 감싸주거든요.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마트에서 산 가격이 31.3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뭐 행사한다고 3유로를 빼주더라고요. 반대로 지금 요거 크레망드 루아르는 6.4유로에 샀습니다. 4배 정도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조건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딱 생각하고 먹어보면은 뭐 나름 스파클링 와인을 좀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특별한 날에는 이제 뭐 샴페인을 즐길 수도 있지만 보통 집에서 이런 크레망을 많이 먹어요. 프랑스에 오시면은 요런 크레망들 찾아서 먹는 재미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이런 스파클링 와인은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냥 드셔도 뭐 큰 부담이 없거든요. 편하게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서가지고도 그냥 뭐 안주 없이 막 마시거든요. 또 하나는 샤키트리 하몽이나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잠봉드 바욘이라는 이제 프랑스산 이제 하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랑 같이 먹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온 게 이게 까망베르 치즈예요. 까망베르 치즈는 한국에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좀 부드러운 치즈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치즈랑 요 부드러운 샴페인하고 마시면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일단 치즈 자체가 뭐 너무 세지 않고 부드럽기 때문에 샴페인이 그 치즈에다가 약간 좀 상큼한 그런 향이나 맛을 좀 입혀주는 느낌이랄까? 이 살도 더 부드러워지고요. 더 입안에서 좋은 이제 향도 다시 코로 또 넘어오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와인 페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샴페인 말고 이 크레망을 좀 구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와인샵이나 마트 같은 데서 혹시 크레망이 보이시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네, 오늘은 프랑스 스파클링 와인 첫 번째 편으로 샴페인하고 크레망 드 루아르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두 지역 스파클링 와인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 마시자. Oh yeah.